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스폰지밥의 이웃이자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인 뚱이가 주인공입니다. 엉뚱하지만 긍정적이고 생각도 깊어서 늘 스폰지밥에게 현명한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죠? 정말 좋은 친구네요, 그쵸? 그래서 인기가 많나? 뚱이로 재미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달라는 신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뚱이로 한번 재미있는 디저트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통통 쿠킹 시작! 슉! 오늘의 재료! 최대한 뚱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통통 말랑해 보이는 게 찹쌀떡! 모찌로 만들면 딱이겠더라고요. 먼저 찹쌀가루와 물! 그리고 식용색소! 빨강, 초록, 보라! 천연가루로 색을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젤로믹스! 젤로믹스에 넣어줄 물! 스폰지밥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의 바닷속 푸른 배경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뚱이만 만들기엔 심심하고 또 떡만 먹기에도 심심하니까 모찌 플러스 젤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오늘 사용될 디저트 컵. 거품기 주거 미싱볼. 그럼 시작! 먼저 젤로 믹스를 미싱볼에 넣고요. 뜨거운 물 한 컵 넣고 잘 녹여준 뒤 차가운 물 한 컵 넣고 역시 잘 섞어줄게요. 바로 디저트 컵에 담아줍니다. 채망을 사용하면 잔기포가 정리되겠죠? 냉장실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 젤리를 굳힐 동안 뚱이 찹쌀떡을 만들어 볼게요. 찹쌀가루와 물을 넣고 쪼물쪼물 잘 반죽해주세요. 반죽을 3등분해서 각각 식용색소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색을 입혔으니 뚱이 모양대로 빚어줄게요. 찹쌀 반죽은 좀 묽은 아이클레이와 비슷하달까요? 하지만 표면이 빨리 건조되므로 가능한 빨리 빚어주시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랩으로 잘 덮어주며 빚어주세요. 자, 이제 물이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뚱이를 잠수시켜 봅시다. 들어가자. 반죽이 꽤 무겁고 큰 편이라 종이 호일 위에 올린 채로 넣어줄게요. 익힐 때 물이 팔팔 끓으면 떡이 망가질 수 있어요.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그리고 조심히 건져내서 얼음물에 담궈주세요. 스폰지밥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배경을 잘 보면 푸른 바다에 꽃 모양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거의 다 등장한다고 보면 되죠. 디자이너가 말하길 하늘꽃이고 바닷속에 있는 구름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런 제작자의 뜻깊은 개성 놓칠 수 없죠.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뚱이의 눈과 입, 눈썹도 한번 만들어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드디어 써보네요. 초콜릿 전용 색소. 초콜릿이랑 정말 잘 섞이네요. 색도 이쁘고 짱짱! 하늘꽃 모양은 그리기 쉬운 편이에요. 울퉁불퉁한 꽃 모양으로 짜면 됩니다. 뚱이 이미지는 인터넷에 많을 거예요. 프린트해서 이미지 위에 그리면 쉬울 거예요. 가장 재밌는 시간이죠. 데코레이션 시간. 다 굳은 젤리 위에 완성된 하늘꽃도 조심히 올려주고 뚱이도 올려준 뒤 얼굴도 붙여주면 끝! 아, 역시 젤리의 탱글거리는 쾌감이란.
멋진 젤리 완성! 뚱이가 배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젤리 속에 잠기게 해서 만들어도 좋은데 제 나름 해상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네요. 하늘꽃도 잘 보이고 뚱이도 이렇게 떠있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디저트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먹어봅시다. 뚱이는 먹기 미안하니까 바다 젤리. 맛있다. 엄청 달달하네. 뚱이도 먹어야 되나? 먹을까? 먹지 마. 이거 떠서 어떻게 먹어. 맨날 똑같은 소리 해서 미안하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신 질문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스폰지밥 마카롱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억지를 부려선 안 되는 거였어요. 스폰지밥 얼굴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근데 노력 대비 조회수가 뭐 다 그런 거죠. 갑자기 뚱이 명대사가 떠오르네요. 인생이란 재미있는 환상 그 자체라고.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건 인생이 아니야. 재미없다고. 맞아요. 그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 좀 엉뚱한 맘만해. 뚱이 효과인가?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뚱이 모찌 젤리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